방콕 이주살이 비용 뺄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아들의 생일을 맞아가지고 아이콘 시암에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뭐 키즈 카페 가서 좀 신나게 놀다 올 생각입니다. 혹시 아빠가 안다 잘한다. 친구들하고 놀아. 저 높아 높아. 아, 안 맞았네. 안 맞았는데? 와우, 나이슈. 맞춘다라. 맞춘다. 아이고. 아니, 오늘 뭐지? 우리가 방콕 온 지가 며칠 됐냐? 5일 됐나? 5일. 그치? 근데 우리가 방콕 오기 전에 이번에 이제 뭐 한 달 살이든 2주 살이든 하면서 스택 실현을 못 했잖아. 근데 우리가 생돈으로 우리 돈으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잖아. 나는 이제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테슬라 주가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여기 방콕 와서도 계속 올랐잖아. 그치. 하루도 안 빠졌지. 계속 올랐어. 한 달도 빠진 적 없어. 응. 올랐다가 떨어졌지만은 괜찮아 지금까지. 그치. 그래갖고 생각이 드는 게 방콕 이주살이 비용 뺄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충분히 빼지. 야, 본전만 되면은 야, 우리 뭐 이주살이 비용 뭐 500만 원 이런 거 우스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그래도 손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곧 수익이니까 이거 이주살이 비용 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뺄래? 아니 뭐 무슨 뭐 본전만 오면 터시려고 지금 뭐. 아니 근데 그러긴 나도 아쉬우니까.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행을 오기 전만 해도 정말 너무 먼 일 같아가지고 아 그냥 이번에 진짜 그냥 생돈으로 가는구나 그냥 계속 나는 끝끝내 아쉬웠거든. 근데 이제 곧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잖아? 그치.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본전이 얼마 안 남았어. 본전이 올랑말랑 지금 한 2, 3일째 계속 도전했었는데 200을 터치하려고 직전 막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면서 지금 3전 3패. 막 7전 8개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올라주면은 오늘 사전 하나요? 우리 본전이야. 왜냐면은 지금 NH 투자증권에 환율이 1227원인가로 적용돼 있어. 근데 지금 환율이 1240원대까지 올라왔거든. 거의 1250원대야 환율이 분명 내일 다시 재조정될 거란 말이지. 근데 오늘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른다 그러면 우리 내일 아침이든 오늘 아마 장중이든 우리 오늘 테슬라만 테슬라는 빨간불 들어와. 아직 뭐 엔비디아나 뭐 불주나 SXL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손실 중이긴 한데 그래도 걔네들도 많이 올라왔어. 그치 많이 올라왔어. 야 불주도 앞자리가 7인 것 같던데? 그래 나 못 봤어. 난 불주는 불주는 보질 않아. 손실률이 마이너스 70몇% 때였던 것 같아. 그냥 오씨 많이 올라왔네 그 생각했거든. 아 근데 사실 뭐 환율이야 뭐 또 이러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자기가 어제 환율이 좀 올랐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럼 또 주가는 좀 떨어지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어쨌거나 뭐 잠깐일지라도 테슬라 좀 수익 전환하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 수익 좀 할 것 같아. 저 힘들면 좀 앉아. 야 너 뭐 벌써부터 짐 빼지 마. 아직 한참 멀었어 지금 놀 거. 물감 났어? 아우. 태국 왕자 패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태국 왕자. 네,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다시 저 혼자 찍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사실 이거 뭐 충전하고 백업하고 그게 하루의 마무리가 될 정도로 저희가 매일같이 영상을 찍고 또 이제 브이로그처럼 기록을 남기고 하니까 이게 정말 충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좀 방콕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일단은 제일 기대했던 음식도 딱히 막 그렇게 되게 맛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너무 이제 막 정신이 없고 막 좀 그런 분위기여서 오늘도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더 되게 조용하고 좋은 곳들 그런 이제 구역들이 있던데 그런 쪽에 이제 숙소를 잡지 않고 저희가 교통만 생각하면서
숙소를 정하는 바람에 너무 이제 좀 복잡한 곳에 머물게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까지의 방콕에 대한 그런 인상이랄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는 저희가 방콕 오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저희가 와 있는 동안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줘서 거의 이제 저희도 수익권이 다 되어 간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제가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테슬라 주가라도 시원하게 올라줘서 저희가 방콕에 있는 동안 방콕발? 뭐 방콕 뭐 온? 뭐 그런 거라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주가로 인해서 저희가 방콕 여행에 대한 좀 안 좋았던 그런 뭐 이미지 분위기를 좀 상쇄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는 오늘 또 아들 생일이니까 또 신나게 놀고 잘 즐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너무 짧죠? 여기까지입니다. 빠이요. 우뚝솟은 바냔트리. 저희는 아이콘 시암 배를 타고 아이콘 시암으로 갑니다. 배가 너무 노래. 너무 더러워. 예. 봐봐. 맛있어? 이거는 냄새가 달라? 정신이 번쩍 드는 맛이야. 그래? 먹어봐. 아, 나도 또면 먹고 싶은데 아침부터. 1일 1파타이 할 건데. 한입만.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 이거에다가 이걸 먹는 거야? 몸에 안 냄치네? 냄새가 너무 진해? 오! 왜? 제대로 같아. 제대로라고? 제대로일 것 같아. 나 미국에서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난 여기 오면 이제 이거 먹을 거야. 뭔데? 이거 보팔로미. 다 먹었네. 맛있어. 그래? 하나 더 먹으려도 먹겠어. 맛있어. 그랩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야. 여기 앞에 툭툭 두 명이 있는데, 그랩으로는 우리 수도까지 100바 정도면 가는데 300바를 불러. 바로 앞에 있네. 힘들어? 이런데 너무 싫어? 에어컨 없어서 싫은 거야? 정신 없어서 싫은 거야? 다 싫어. 다 싫어? 너무 정신없고 시끄럽고 덥고, 그치? 딱히 맛있지도 않아.